식물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키우려면 처음부터 튼튼한 것을 골라야 합니다. 겉보기에 건강해 보여 덜컥 집어올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사항을 눈여겨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식물을 고르는 꿀팁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플랜트 리퍼블릭입니다. 식물을 사러 가면 많고 많은 식물 중에 어떤 식물을 데려와야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식물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화훼단지에 가서 촬영한 예시 식물들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깊은 식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 뿌리가 화분 안에 잘 밀착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살짝 식물을 들었을 때 뿌리가 밀착되어 있지 않고 끝과 분리되어 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아래 부분의 줄기가 단단히 내리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흔들어 보았을 때 흔들린다면 집에 와서 몸살을 하는 일이 생기고 아쉽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밑으로 줄기가 약간 삐져나온 것이 좋습니다. 그게 뿌리가 잘 내렸다는 증거거든요. 그만큼 건강하고 뿌리 학착이 잘 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분을 들어 물구멍을 확인하여 가는 실뿌리가 보이는 것이 온전히 뿌리 내린 건강한 식물입니다. 하지만 화분 밖으로 지나치게 뿌리가 많이 나온 것은 영양분을 줘야 하거나 분갈이가 시급한 경우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줄기를 살짝 흔들어 보았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식물로 구입하세요. 두 번째, 우짜란 식물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원의 용어로 우짜라다 라는 표현은 식물이 적당한 속도로 자라야 하는데 키만 크고 실하게 자라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양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해 보이는 것은 햇빛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줄기가 우짜랐거나 식물의 잎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햇빛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지가 우짜란 식물을 집에 가져오신다면 예쁜 모습을 유지하며 키우기는 포기하셔야 해요. 세 번째, 잎 뒷면까지 잘 살펴보세요. 일단 대충 보았을 때 건강해 보인다고 그냥 들고 오지 마시고 반드시 잎 뒷면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식물의 잎 뒷면과 생장점은 벌레나 해충이 생기기 쉬운 장소입니다. 잎의 뒷면을 보아 벌레 자국이나 손뭉치, 반점, 얼룩 등 표면이 울퉁불퉁하다면 건강하지 못한 식물이에요. 벌레는 주로 잎의 뒷면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꼭 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때깔이 좋고 줄기가 튼튼한 것이 좋습니다. 식물의 잎의 색깔은 선명하고 진해야 합니다. 꽃이 피는 식물의 경우도 꽃과 잎의 색이 진해야 하며 잎에 무늬가 있는 식물이라면 잎맥이 뚜렷해야 합니다. 줄기가 튼튼하며 잎 표면이 매끈한 것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잎이 많이 달려있는 식물이 건강하고 좋아요. 초록색이 아닌 노란빛이나 검은빛이 나는 식물은 피해주세요. 다섯 번째, 식물 포트를 잘 봐주세요. 포트 아래쪽이나 바깥쪽을 잘 살펴봐주셔야 해요. 포트 아래쪽에 흰색이나 포트 바깥쪽에 푸른색이 보인다면 환기가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모종일 수 있어요. 그러니 포트 주변도 꼼꼼히 잘 살피셔서 구입하세요. 식물을 가꾸고 정성들여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정성스럽게 키운다 해도 시들어가는 식물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일은 쉽지 않답니다. 건강하고 싱싱한 식물을 잘 들이셔서 건강하게 잘 키워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